네, 맞습니다. 커플팰리스 출연했었어요. 성형전이잖아! 등장하자마자 정답! 돌싱! 왜 돌싱인데 애기 얘기를 안 했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미우들. 제이포입니다. 네, 아주 많은 미우들이 저한테 DM을 보내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엠넷 커플팰리스 출연했었어요. 제 생애 연애 프로그램 처음으로 출연을 했었고요. 결말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그때 방송 출연했을 때 했던 헤어 메이크업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받았거든요. 메이크업 제가 봐도 되게 이쁘게 나왔더라고요. 잘했던데, 제이미? 오늘 그 메이크업 한번 보여드리면서 제 방송 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메이크업 시작해보자. Let's go! 아우, 짜증나. 아, 걸음을 왜 저렇게 걸은 거야? 아, 너무 씩씩하다. 아니, 그냥 뷰티 크리에이터라고 해달라고 제가 작가님한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요정을 넣으셔서 제 자기소개서 카드를 보고 진짜 던져버렸어요. 너무 오글거렸어. 제가 원한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저 요정 키워드 원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일단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5년차 뷰티 크리에이터. 으아, 잠깐만 멈춰주세요. 나 목소리 너무 꾸며냈다 진짜. 왜 저렇게 목소리 했냐면요, 여러분, 일단은 다 제 목소리 알고 계시잖아요. 왜 저랬냐면 저때 감기가 진짜 심했어요. 몸살을 앓고 나서 바로 방송을 촬영했기 때문에 목소리 내버리면 목소리가 너무 걸걸하다 보니까 연애 프로그램에 적합하지 않다, 연애 프로그램에 나온 출연자로서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에 열심히 노력해서 낸 목소리가 저거거든요. 정말 꾸며낸 목소리가 나온 거예요. 너무 가식적이야. 아,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사실 실시간으로 제가 저 방송을 봤었는데 저 바닥이 진짜 쓰러지는 줄 알았어. 119 부를 뻔했어요. 근데 성형에 대한 댓글 타격 1도 없어. 근데 좀 이따 댓글 보면은 그런 거 많겠지? 다음. 일단 로션까지 이렇게 발랐고 그날 발랐던 베이스가 요거예요. 나름 방송 나오겠다고 나 톤업 베이스 발랐잖아. 자연스럽게 톤업되는 프라이머 베이스고요. 약간 베이스의 지속력을 높여주는 프라이머 베이스입니다. 쿠팡 꿀템으로 제가 항상 추천하는 베이스템이에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돌싱이에요. 사실 저렇게 자기소개를 돌싱이라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자기소개는 무슨 저 방송에 나온 거는 무슨 1분조차 안 되는데요. 앞에 앉아계신 남성분들한테 어필이라고 하면 어필이겠죠? 그분들한테 제 서사를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많이 잘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짜고짜 그냥 돌싱이라고 박아버린 꼴밖에 안 돼. 등장하자마자 정답 돌싱! 이런 수준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뒤에 PD님이 아, 자기소개는 저렇게 해야 돼 라고 막 뒤에 출연진들 대기하고 있는 그 언니들한테 막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쉬웠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저희 부모님이랑 한 방에서 다 같이 살았어요. 막 바퀴벌레 돌아다니고 막 이러는데 진짜 아쉬운 게 경제 사정이 힘들어졌다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앞뒤가 다 잘려가지고 좀 아쉬워요. 이 댓글들이 참 아쉽네. 아쉬워. 그리고 요런 내용에다가 굳이 와가지고 화장빨, 머리빨, 진심, 깜놀, 성게 요런 댓글은 참 넌 나가라. 정말 뻔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날 컨실러 이거 썼어요. 메이크업 포에버. 요거 제일 밝은 컬러 두 개를 섞어가지고 앞볼을 좀 살려주려고 좀 올렸는데 지금 두껍게 발린 것 같아. 커플팰리스 방송 속에 제 오글거리는 모습을 보다가 메이크업을 뚝딱이고 말았네요. 가식적인 제 목소리를 듣고 나서 손이 후달렸어요, 여러분. 팔자주름 부분. 픽서를 한번 여단계에서 뿌려줘야 돼요. 그 방송 콜타임이 되게 아침 새벽이었거든요. 모든 출연진분들이 늦게까지 고생을 하면서 찍었어요. 그래서 픽서를 꼭 뿌려줬어야 됩니다. 워터밤을 가지고 가세요. 워터밤 물총 대신 가지고 가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근데 분사력이 똥이어도 여러분 그 피식력은 좋거든요. 스펀지에 뿌려서 쓸 땐 좋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지속력 겁나 좋은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22로 사용했습니다. 모든 출연진분들이 되게 다 오랫동안 촬영을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지금 보니까 좀 악플 받고 계시는 출연진분들도 꽤 많던데 저 포함해서 다들 그렇게 살지 맙시다, 여러분. 악플 다시는 분들. 방송은 방송으로 재밌게 보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비난과 비판은 정말 다릅니다. 물론 본인이 생각하기에 비판할 게 있다 하시는 부분은 정당한 의견을 남겨주실 순 있어요. 근데 진짜 무분별한 비난, 그런 거 달지 마. 진짜 겁나 많아. 언젠가 내가 확 돌아버리면 너네 진짜 어디서 만날지 어떻게 알고. 포도청에서 만날 수 있어. 다 긴장하라고. 파우더는 무조건 지속력 좋았던 메이크업 포에버. 너무 많이 했다. 나비존이랑 잡티 가려야 되는 부분 겁나 빠르게 유분 정리하고. 이게 왜 제가 빠르게 이렇게 해줬냐면 그날 막 방송 콜타임은 다 8시 이전이었어요. 아침 8시 이전. 근데 저는 보통 아침에 일어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잖아.
아침에 이렇게 메이크업 하려면 또 두세 시간 일찍 더 일어나야 되니까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겁나 빠르게 메이크업했어, 진짜. 이동하는 시간에도 막 아빠가 항상 운전해줘서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차 안에서 막 속눈썹 붙이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네. 난 속눈썹을 차 안에서 겁나 잘 붙이거든. 단련이 됐어. 쉐딩은 나의 인생 쉐딩을 사용해줬지. 정샘물의 아티스트 페이스 팔레트 연한 컬러 사용해서 코 쉐딩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나 그리고 쉐딩하면서 말씀드릴 게 있어. 커버플리스 컨텐츠 속 제 영상 댓글들 보니까 왜 돌싱인데 애기 얘기를 안 했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얘기 안 하고 싶었겠어? 그리고 사실 우리 미우들은 알 거야. 내가 얘기 안 하는 스타일 아니잖아요. 이미 유튜브에 애기 얘기 많은데 이게 사실 그 자기소개할 때 이야기가 되게 길었다고 했잖아요. 등장하기 전에 제가 자기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엄청 떨었던 게 기억이 나요. 애 있는 사실을 어떻게 잘 녹아들게 소개를 할까? 돌싱이면 무조건 애가 있으시냐고 질문이 들어올 텐데 그때 애 있는 사실을 밝히는 게 낫다. 아 그러면 알겠다고 한 다음에 자기소개 때는 말씀을 안 드리고 애가 있으시냐는 그 남자분들의 질문이 오기까지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소개 끝나고 나서는 정말 감사하게 남성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좀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분량 조절을 하시느라 그냥 갑자기 넘어가시는 거예요. 저도 진짜 당황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작가님들한테 가서 저 어떡해요? 저 애 있는 사실 못 밝히게 됐는데 저 어떡해? 저 방송에서 저 나쁘게 비춰지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걱정했다니까요. 제가 막 숨기게 된 꼴이 된 거니까 저도 진짜 걱정했는데요. 나중에는 제가 최종 선택한 분한테는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통편집 당해서 그 부분이 안 나왔지만 방송상 어쩔 수 없죠. 100명의 출연자분들의 모든 서사를 다 담을 수 없으니까 사실 좀 속상하죠.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진짜 속상해. 그리고 방송이다 보니까 조명이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날 턱을 엄청나게 조졌어. 약간 예뻐 보이고 싶었나 봐. 그래 나 화장빨이다 이것들아. 화장품 사줬니? 자 잡티는 루나 컨실러로 슥슥 가리고 그 다음에 바로 아이 메이크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졌어. 왜냐면 이제 색조 메이크업 들어갈 거거든. 그날 트레인 올라가기 전에 요 컨실러로 왕 트러블 한 번 더 가리고 들어갔던 게 기억이 나네요. 트러블은 절대 사주해. 자 이제 아이 메이크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아이 메이크업은 요게 좀 뉴트럴한 가을 뮤트에서 봄웜 분들도 잘 쓸 수 있고 가을 웜 분들도 잘 쓸 수 있고 요 컬러를 섞어서 넓게 깔아주고 좀 이렇게 길게 뺐어요. 눈매가 이렇게 좀 길어 보일 수 있도록. 방송 메이크업은 약간 오버가 필요해. 조명 때문에 날아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길게 이렇게 빼줘요. 길게 빼주고 언더에도 이어서 이렇게 발라줍니다. 같은 색상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걸로 애교살 음영 샥 그어줘야 돼요. 평소에 쓰기엔 좀 튈 수 있는 음영 컬러? 사실 그 커플 팰리스 할 때 모든 남성분들의 외모를 다 체크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여자 대기실에 50명의 남성분들의 프로필이랑 사진이 다 걸려있었는데 사진이다 보니까 제 취향의 남성분들을 제대로 고르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저는 게다가 좀 정확하게 얼빠거든요. 그러니까 외모 우선순위가 제 기준이에요. 이거 막 차은우가 아니어도 돼. 그 본인만의 이상형이 다 있잖아요, 외모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사진 한 장으로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한테는. 영상이 아니잖아요. 이게 제 취향에 대화를 하고 싶은, 매칭이 되고 싶은 남성분들을 고르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또 대화할 시간이 없었어. 진짜 거기서 매칭된 분들이 짝이고 인연이라니까? 난 정말 신기해. 거기서 그렇게 매칭돼서 팰리스 간 분들이 정말 인연이에요. 그리고 두 가지 컬러 섞어서 음영 넣어줄 거예요. 아 그리고 여러분 너무 웃긴 사실 이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제가 여러분 난시가 겁나 심해요. -4.5입니다. 정말 안 좋죠. 그래서 렌즈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요. 이게 이뻐 보여야 되는 연애 프로그램에 제가 안경을 두꺼운 걸 쓰고 이렇게 앉아있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눈이 안 좋으니까 한껏 간신히 비춰질 때 보면은 제가 다 이러고 있어요. 거북목 해가지고 이러고 있고 한 분이 저한테 인사할 때도 저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외모가 안 보여. 누가 누군지도 몰라. 기억도 안 나. 이렇게 삼각존에 넓게 음영을 넣어주고 노베브 언더아이 마스터 코랄 스칼렛이고요. 이걸로 애교살 존을 길게 깔아줬어요. 끝은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각도를 좀 떨어뜨려서 발라주시고 그럼 눈이 좀 길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섀도우 팔레트에 있는 이 컬러 그리고 이 컬러 펄 섀도우 두 개 섞어서 눈두덩이 전체에 살짝 펄감을 좀 축축하게 주는 거예요. 펄감이랑 색감을 살짝 이렇게 줬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이라인은 릴리바이레드 젤 아이라이너 헤이지 브라운 컬러 풀한 색감의 펜슬 라이너고요. 점막 정도 이렇게 채우면서 얇게 채웠어요. 끝은 또 올려주고 꼬리는 속눈썹 붙이고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홀리카홀리카 마이페이브 피스 이걸로 섀도우 좀 풀어주면서 깊은 음영 넣어줬거든요. 좀 싸요. 3,000원대니까 괜찮아. 아이라인 풀어주면서 길게 빼주면서 욕심을 좀 부렸지. 사람이 인연이 있다니까요. 만나는 때가 있고 장소가 있고 인연이 있어. 나는 팰리스 못 갔지.
그럴 수 있어. 하나도 아쉽지 않았어. 겁나 아쉽지. 사실 제 픽은 있어요. 홈페이지에도 떴었는데 팰리스 가기 전에 최종 매칭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세 분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남자 8번 분이랑 28번 분이랑 46번 그분이 돌싱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남자 46번 분을 선택을 했었죠. 그리고 다 외모가 좀 제 스타일이셨던 분들이었어요. 저는 사실 손잡는 상상을 하거든요. 볼에 뽀뽀, 입술에 뽀뽀 이런 거. 그걸 상상하면 외모가 우선시 돼야 돼요. 나머지 분들도 외모가 뛰어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아무튼 그 세 분이 제 스타일이었다는 거? 아쉽죠 뭐 매칭이 안 됐다는 거는. 근데 진짜 대화해볼 순간이 많이 없었어. 속눈썹은 하도 많이 붙였던 거 보여드렸으니까 붙이고 와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이고 와볼게. 얍! 얍! 이렇게 붙여왔는데요. 속눈썹 튜토리얼은 제가 따로 뽑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우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말아오도록 하려고요. 눈꼬리는 에스쁘아 아이라이너로 샥 그려보도록 할 건데 최대한 얇게 그려줬던 게 기억이 나요. 두껍게 그리면 과해질 것 같아서 얇고 길게 빼줬었거든요? 이때 렌즈는 데일리 렌즈 중 하나인 하버크리스틴의 원앤온리 원데이 렌즈 그레이 색상 껴줬습니다. 원효 렌즈. 눈가가 길어진 만큼 투샷 아메리카노로 조금 더 블렌딩. 길어진 아이라이너 따라서 눈매가 조금 더 길어 보이거든요? 대신 너무 넓게 펴바르면 안 돼요. 그러면 막 스모키해지니까 인상 세져 보인단 말이야.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섀도우 팔레트에 이 모브 브라운 컬러 사용해서 이 삼각존 라인 꼬리서부터 삼각존 라인을 조금 깊이 있게 좀 이렇게 메꾸는 거예요. 동공까지. 그러면 눈이 조금 더 눈이 길어졌어. 나 진짜 겁나 이뻐 보이겠다고 밑트임까지 해줬잖아. 투쿠의 쿨티어 컬러. 밑트임 아이라이너로 유명하죠? 눈 삼각존 여기서부터 일자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와요. 동공까지 싹 밑트임 해줘. 밑트임을 싹 해주면 여기랑 다르죠? 근데 이게 부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섀도우로 블렌딩하면 되게 자연스러워져요. 그 사전 인터뷰 속에 메이크업도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 컬러 섞어서 부자연스러운 이 라인을 숨겨버리는 거야. 짜잔. 조금 자연스러워졌죠? 여기다가 애교살 풀필러 2호의 펄 부분을 사용해가지고 언더 밑쪽에 핑크 컬러를 싹 올려줬어요. 눈 밑에. 코랄 스칼렛이 코랄코랄한 컬러라 언더에 약간 핑크 컬러를 싹 얹어줬거든요? 웃을 때 핑크 빔이 샥샥 올라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33번입니다. 가식 덜 수 있도록. 언더 속눈썹인 요거니까 이것도 한번 붙이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붙이고 와볼게. 얍! 이렇게 끝났습니다. 베이지크의 로즈 쿼츠 글리터를 올려주면 끝이야. 이게 또 카메라 받을 때 움직일 때 있죠. 반짝반짝하는 그게 또 이렇게 이뻐 보여야 되니까 이게 글리터가 필수야. 쳐가지고 눈 동공 밑에 발라주시고 정 가운데 위에 이렇게 눈 떴을 때 보여주는 위치에 올려주시는 게 좋거든요. 눈 이렇게 깜빡깜빡하면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먼저 데이지크의 블렌딩 무드 치크 캔디베리 컬러 두 가지 컬러 섞어서 볼두덩이에 발라주는데 저 이거 바르면서 할 말 있어요. 제가 댓글들을 보는데 막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돌싱이고 애가 있는데 왜 이런 프로그램에 나왔냐 이런 속상한 댓글이 있더라고. 그건 진짜 좀 제 마음을 찌르더라고요. 애가 있던 사람은 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좀 의기소침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죄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당당히 키웠고 저는 살면서 속인 사람이 없었어요. 애를 가졌다는 거에 대해서 제 애한테 부끄럽게 행동했던 것도 없어요. 니까 저는 당당하게 나갔는데 그런 댓글은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애가 있다고 해서 제 딸한테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새로운 파트너를 만난다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댓글은 나뿐만 아니라 제2의 인생을 찾고 계시는 돌싱분들도 굉장한 상처가 될 댓글이기 때문에 그 댓글을 쓴 본인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어. 그거 굉장한 상처야. 알겠지? 연보라 컬러나 이런 뽀용한 핑크 컬러를 깔아주면 그러니까 얼굴이 뽀얘 보이면서 얼굴이 한 톤 정도 업돼 보여. 생기가 싹 돈다 그래야 되나? 디올 백스테이지 글로우 페이스 팔레트 꺼낼 때마다 민망해 죽겠어 진짜. 저는 요 컬러랑 요 컬러 섞어서 볼에 윤광을 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얼굴이 살짝 피부도 좋아 보이면서 이렇게 조명 받는 일 있죠? 그럴 때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 하얀 컬러만을 사용해서 코끝이랑 콧대 살짝 털어내서 이마 제 꺼진 부분을 좀 이렇게 살려줬던 것 같아요. 턱끝이랑 팔자주름 살짝 이어주고 끝! 립을 빠르게 바르고 눈썹 바르면 끝입니다. 먼저 하트퍼센트 스트로베리 밀크 컬러로 오버립 따줍니다. 살짝 입술 주변 컬러 뭉개면서 입술 외곽 오버립 따주고 자 여기다가 요 웨이크메이크의 워터 블러링 픽싱 틴트 요 핑크 미터 컬러로 싹 베이스를 깔아주면 약간 자연스러워져. 메리소드의 베리 선셋
요 컬러를 샥 깔아줬어. 트레인 등장했을 때는 요 컬러 썼던 것 같아요. 지속력 엄청 좋은 립 틴트라서 요 틴트를 이렇게 깔아줬던 것 같아요. 요것도 메리소드 블링츄 립오일. 588이 싹 들어가 있는 립오일이거든요. 그게 싹 깔아주면 안색이 싹 살아. 입술도 털 때문에 좀 도톰해 보여가지고 좋더라고요. 이거는 에뛰드의 슬림브로우 제품이고요. 그레이 브라운 색상입니다. 이걸로 이렇게 그냥 슥슥 깔아줬는데 아무튼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남았던 방송이고요. 그 커플 팰리스 나가가지고 좋은 인연은 못 만났지만 나름 좋은 친구분들을 많이 만나고 나와서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리고 그런 댓글도 있었어요. 와 근데 본인 유튜브 영상보다 저기에서 훨씬 이쁘다. 대박. 와 방송 화면이 더 이쁜 유튜브 처음 봄. 아니 키키 이분 내가 구독하고 있는 분인데 소개 전에 못 알아볼 정도로 방송에서가 더 예뻤다 진짜 이런 거. 난 이걸 얻었다고 생각해. 눈썹 앞머리를 많이 비벼줘야 돼. 그래야지 또 자연스럽거든. 그리고 브로우카라는 요거 에스쁘아 토프 사용해주면 끝입니다 여러분. 진짜 메이크업 끝이에요. 이때 진짜 메이크업 열심히 해서 브로우카라까지 열심히 했잖아 내가. 이렇게 하면 색깔이 딱 맞죠? 그레이 브라운 컬러로 싹 브로우 그려주고 이렇게 토프 컬러로 색깔까지 싹 맞춰주면 이질감이 없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메이크업 끝입니다. 머리를 정리하고 오도록 할게요. 뿅! 이렇게 해서 제 커플 팰리스 당시 메이크업을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요. 방송은 지금도 한창 방영 중이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팰리스 가신 분들이 열심히 나오고 계시거든요. 저도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 그분들의 결말은 모르니까 저도 재밌게 같이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옷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DM을 주시고 막 궁금해 해주셨는데 사실 이 옷은 페이노어 플레저라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의 옷이에요. 근데 이 옷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작년인가? 그 시즌에 나왔던 옷이라서 그런지 지금은 안 나오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사이트에 없어요, 이 옷이. 이 비슷한 무드의 옷은 계속 출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 브랜드의 옷이 진짜 이쁘니까 구경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도 말 많은 제이미포유 담당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제발 안녕!